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등장. 그 자체로 연예계의 핫 이슈를 일으켰던 방송인 하리수. 그녀의 근황이 또다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하리수 씨가 결혼 생활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하리수 씨가 이혼했다는 게 사실인지. 그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한 달 전쯤인가 하는 걸로 들었어요.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네네네. 지난 2007년 하리수 씨는 4살 연하의 래퍼 미키 정과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었죠. 평생 사랑하면서 아마 편하게 살면서요.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네, 누구나 그렇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표본이 되게끔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1호 트랜스젠더 부부로서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만의 편견이 있듯이 그 사람들의 편견은 그 사람들만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편견까지 신경 쓰고 살고 싶진 않아요. 선입견으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하리수가 아닌 인간 하리수로서 더욱더 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들을 향한 편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부부는 끊임없는 악플들과 각종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발 그런 악플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났죠. 왜곡된 시선과 악의적인 말들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10년간 당당하고 다정한 모습을 비춰왔죠. 최근까지도 공식 석상에 나란히 함께했던 하리수 씨와 미키정 부부. 그러나 바로 어제 갑작스런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